안녕하세요. 7월 5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32장의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력한 두 왕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헤스본 왕국과 옥의 바산 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당시 모세가 리더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객지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민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은 광야에서 방랑한 유량 민족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산왕 오기 보기에는 완전한 오합지졸의 집단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처참하게 진멸당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바산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실 광야 40여 년의 유량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은 실로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했었죠.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아니면 전쟁을 잘 대비해서 전술을 잘 짜서 계획을 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본토인 요단강 서편 정복을 위해서 그 전쟁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태에서 지난날의 사건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야. 당시 모세의 나이는 약 120세 정도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 여호수아에게 한 두려워 마.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야. 이 말은 단순히 이전에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체험을 통해서 우러러 나온 생생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위로의 말이었죠. 돌이켜보면 지나온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집어던진 일,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격파시킨 일, 그리고 최근 시온과 옥의 왕국을 점령한 일, 그 외에 등등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본 모세가 담대히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야.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저도 그렇고 성대님들도 그렇고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그 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전쟁들이 곳곳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대로 무너질 것 같고 이대로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절망적이지만 하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사무엘상 11장 45절 이하에 나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마지막 47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하며 너를 너희를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다윗.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팔짱만 끼고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팔짱만 끼고 그냥 말로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아픔, 부끄러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러한 전쟁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본문 22절에 두려워하지 마. 왜? 왜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싸우겠다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